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은 내용이었으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시장을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상당히 올라가면서 상당히 아침에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조금 좀 내려왔습니다. 네, 아침부터 일단 환율, 중국의 환율 조작국이 해제로다가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가 주도주가 이제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연속 가다가 지금 숨고르기 같죠? 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아침부터 강하게 6만원을 돌파하고 나가다가 그죠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외인들의 끊임없는 코스피 매수를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코스닥을 매수를 주춤하고 코스닥 매수, 코스피를 매수 가당하는데 삼성전자 아침에도 역시 하이닉스하고 같이 신고가 행진을 갔지만 수익을 또 반납하고 차익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하이닉스 역시 제로로 끝나고요. 삼성전자 역시 묘하게 제로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끝났을까요? 주도주가 이렇게 쉽게 끝날까요? 주도주는 쉽게 끝나는 거 법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목표가를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뭐 최고 74,00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죠? 또 하이닉스는 최고가 14만원까지 예측을, 보고서가 올라오는 게 14만원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번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그렇게 내는 과정했을 때 PBR이 두 배로다가 256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278만원이 갔습니다. 또 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을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10만원, PBR 3배인 10만원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 물론 뭐 맞는 거는 뭐 우연히 97,70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다시 조정했다가 지금 1. PBR이 1.52 정도 올라가서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뭐 당연한 조정으로 봐야 되고요. 그죠? 또 그대로 끝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가면서 역시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저는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방송에도 역시 어떤 것이 더 나갈 거냐 결국 부품주가 더 나간다. 이것은 뭐 여러분이 꼭 아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G가 나갈 때도 장비주들이 많이 수익을 준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으로 가고 따라서 후발주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후발주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오늘도 역시 상당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동부아이텍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신고가 행진을 나갔고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죠. 뭐 우리 여기서부터 사갖고 갔으니까 지금 수익이 난 것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걸 잘 들고 가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이제 들고 가기 142%입니다. 들고 가기 어려운 것이 그죠. 여기서 이격 나면 자꾸 전문가들이 잘라주니까 그죠.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조정을 요거 조정을 갖다가 참지 못해서 결국은요 큰 수익을 놓쳐버리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뭐 제 방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들어가니까 몰래 잘라버리고 나중에 굉장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자 전제 조건이 그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죠. 네, 꾸준히 개선이 되면서 간다면 간다면 무엇이 두려우냐 이거죠. 두려워할 주가 조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투자자들은 이걸 보질 않고 차트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실적은 어떻게 해요? 주가는요,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이걸 믿으세요. 그죠?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이, 아,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실적이, 얘가 실적이 상당히 좋죠? 실적이 수렴에 이어진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항상 실적과, 그죠? 커지는 종목을,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종목을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춤춘다 그러죠. 예, 춤추고 주가의 영원한 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죠? 이게 중요한데요. 그죠? 잠깐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잘 나는 기업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투자자들이 자꾸만 부실 종목에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요. 수많은 전문가들도 부실 종목 추천해서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간다고 추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상한가 가지지 않죠. 수익은 지금 얼마입니까? 145% 나왔습니다. 이걸 중시하라는 거죠. 영원한 테마다. 이런 걸 중시하면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죠? 지금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더전 비전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슨 차트로 한다고요? 차트로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신고가를 냈는데요. 저는 2016년에 끊임없이 제가 빅데이터 시대에 갔다. 마인 회장의 예를 들면서 4월 달에 정부에서 국회에서 빅데이터법을 제정해서 4월 통과시키고 9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원도에 서버를 1000억을 들여서 정부 앞장으로 예, 건설을 했죠. 그래서 시대가 빅 IT 시대에서 이제 마인 회장은 30년에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라. 자, 벌써 주봉을 보면 참 멋있게 가죠. 뭐 그저 흔들릴 것도 없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참 멋지게 그죠? 끊임없이 60주선이 우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르면 큰 수익이 날까요? 자, 안 자르고 간 사람은 엄청난 지금 수익으로 500%가 났습니다. 500%가 넘어났죠. 이것이 바로 큰 수익을 먹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부실 종목들을 들고 오고 그죠? 아픈 종목들을 많이 들고 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라임자산운용이 1조 5천억 환매 금지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라임자산운용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이 자산운용이 돈을 그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많이 줘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무슨 죄를 벌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실제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죠? 전문가 한 분도 유사 투자자 전문가도 지금 50명이 고발됐는데요. 거기다가 합세해서 이제 뭐죠? 수익 안난걸 수익 난 것처럼 그죠? 예,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보조자들 따라서 도우미들이 마치 수익 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채팅에다 쓴 사람들, 도우미 역할을 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50명이 고발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임 자산 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가요? 15개 종목이 있는데 거의 다 실적 부지 상폐 거래 정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에다가 이 기업들을 한번 면모를 보면요. 돈잘 버는 기업이 한 개도 없어요. 거의 그저 부실 기업이거나 또는 영업이익을 못 내고 또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 자산 운용에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지금 수천 명이 지금 돈을 잃는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입니다. 이제 조만간 금감원에서 예,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기업 분석 없이 차트로만 여러분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수많은 사람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은 철두철미하게 분석. 하나만 뭘 볼까요? 팍스넷이 돈을 벌어줍니까? 그죠? 이런 뭐 슈펙스, 뭐 한류타임즈가 돈을 벌어줍니까? 이런 데다 전부 다 투자를 해봤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잃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잃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리드 뭐 전부 다 파티 게임즈 전부 다 이래가지고 작전 세력 다 올려가지고 그냥 그죠? 작전주라고 막 여기저기 이제 소문 퍼뜨리고 댕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여기다 자산 운용에 투자했는데 이런 것에다가 투자한 이 라임 자산 운용이 이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러니까 환매를 해도 환매를 감당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떤 것도 여러분은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전문가도 함부로 믿지 마시고요. 템플턴도 역시 여러분들의 강의를 해드리지만 무조건 믿지 마세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템플턴 방에 와서 공부를 했다면 공부하고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거기다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이런 걸 철저하게 배운 다음에 해야지 그냥 욕심만 많아서 많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많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또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번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차트로다가 돈 벌어준다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 재무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도 담배꽁초 투자법을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재무 분석 없이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또 피터 린치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박꾼이 도박을 하면서 주식 투자자가 재무 분석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로 뭘 하고서 차트로 부자 될 거라고 여러분이 차트에 매달립니다. 물론 저도 차트 강의도 하고 재무 분석 강의도 하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재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트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요. 재무 분석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주는 비밀 지도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렇게 갈 때는 500%가 넘게 가는 이유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차트입니까? 차트는 추세 이탈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럼 이한 종목 갖고 차트 이탈할 때마다 자르고 먹어서 여러분이 부자 됐습니까? 실제로 이걸 보유해서 지금까지 들고 온 사람은 500%를 냈지만 여러분이 이 차트로 본다면 수도 없이 이격 났다고 잘라야 되고, 그죠? 추세 이탈이나 잘라야 돼. 추세 이탈인가 잘라야 되고, 그죠? 또 올라갔으면 또 사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축하는 거, 좋은 기업에 대해 투자해서 중장기로 저축할 때이 투자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만이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삶을 살거나 가난할 수밖에 없다.
라임 자산운용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아파할 것도 지난번에 DLF, 예, 독일의 채권에다가 그저 투자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금융 상품을 만드는 그 수많은 그 운영자들은 그죠?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수익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투자를 도와서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원칙적으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증권사가 왜 존재하는 거죠?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천만에요. 증권사는 결국은 자기 수익을 벌고, 그래도 직원들을 채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증권사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증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돈 벌기 하기 위해서 증권사가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금융시장에서는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먼저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없는 투자자는 결국은 사상 누각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직접받쳐 쓰러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진정으로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 오늘 보겠습니다. 주도주가 가니까 역시 주도주에 속했던 예,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도 나갔지요. 자, 유진테크. 그죠? 또 신고가 나가지요. 그다음에 누가 나갔어요? 역시 솔브레인 신고가를 했죠. 이미 제가 9월 7월 1일 날 일본의 애칭가스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얘하고 그죠? 또 동진세미캠을 사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못 냈을까요? 자, 7월 1일 날 제가 솔브레인을 사주면 집중으로 가면서 우상향할 때 계속해서 사줬습니다. 지금 얼마나 갔나요? 지금 98.58%가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매수를 가담해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올라가면 또 사주고 그죠? 다 이게 사준 자리입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보다 비중을 많이 늘렸다 하면 98%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00만 원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100만 원 담고 200만 원, 300만 원,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만 담았어도 수익이 지금 얼마 났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갈때 피라미딩을 해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데 물타기를 해서 손실을 아파서 바닥에 오면 손절해 버립니다. 이런 투자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죠? 이 주가가 떨어질 때를 보시면 여러분이 누가 삽니까? 기관 도망가지요. 외국인 도망가지요. 개인만 삽니다. 그죠? 개인은 잘 삽니다. 이상하게 개인은 떨어지면 올라가면 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개인 그죠? 올라가는 순간부터 도망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순간 외국인들은 더 삽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된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더 주고 사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이상 이제 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 잘라버린 거죠. 막상 6만 원이 오니까 깜짝 놀랐죠. 6만 원이면 얘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얼마냐면 가격이 무려 300만 원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300만 원이 가든 400만 원이 가든 이미 삼성전자는 대형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 납품하는 중소형주를 매수하면 더큰 수익을 준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가 가야 수익을 더 큰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를 않았지요. 자, 삼성전자가 무려 지금 이 바닥에서 7월 1일 날부터 지금 시작해서 솔브레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솔브레인이 지금 98% 나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얼마나 갔을까? 7월 1일 날. 그죠? 지금 28%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삼성전자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님, 오늘도 유료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죠? 들고 가지 못해서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문가님. 그죠? 참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이걸 인내했을 때 겁튼 수익이 나고요. 그죠?
반도체가 아직도 뭐 동부하이텍 갔지요, 솔브레인 갔지요, 유진테크 갔지요, 그죠? 원희가 IPS도 가고 있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해서 수익을 크게 하는 방법. 거기다가 차세대 산업의 먹거리인 누구죠? 예, 차세대 산업의 먹거리가 누구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다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파나소닉이 원래 일본 기업이 파나소 전기차가 테슬라가 나올 때 지난 미국에서 예, 주로 파나소닉이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테슬라가 두 건의 사고가 날 때 다 불탄 것이 뭐냐면 그 배터리에서 활활 타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테슬라가 전기차 세 가지 모델을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뭐죠? 수급 다변화를 위해서 어디로 했냐면 LG화학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최고가 행진을 가면서 주가가 이제 들썩이면서 전기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2차 전지주를 최고가로 해서 삼성 SDI가 역시 강하게 예, 또 나갔고요. 그죠? 그죠? 신고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도 나가고 있죠. 예.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되는지 이걸 이해하고, 미래 산업의 먹거리다. 그래서 예, 지금 저 기업의 쌀이라고 그랬던 반도체가 그래서 물러난 것은 아니고요. 차세대 먹거리는 이제 주도주가, 역시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차세대 먹거리인 주도주가 삼성 SDI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때 꾸준히 매수하는데, 너무 많이 매수하지는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저가만 깨지 않으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거의 지금 2년여 동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갈 때가 됐다. 따라서 이것을 서서히 매수하고, 만약에 이 저점만 안 깬다면 꾸준히 들고 가라. 그런데 이게 갑자기 테슬라의 문제와, 테슬라가 신고가 행진을 했죠, 미국에서. 딱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또 강력하게 나가면서 차세대 산업의 쌀, 산업의 쌀인 먹거리가, 차세대 먹거리가 또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또 울산에 갔던 문 대통령의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려서 울산에다가 이제 그 뭐죠,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에코 프로비엄 양극 뭐죠?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 BM이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또 생산을 늘리고요. 또 포스코도 역시 포스코 케미칼도 생산 라인을 다시 또 하나 늘려서 공장을 또 증축해가지고 예,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다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모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말레이시아 제2공장이 있었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도 세종시에다가 제2공장을 이미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세대 먹거리를 제2공장을, 그 다음에 대주전자대는 서진에다가 또, 서천인가요? 서진에다가 또, 공장을 증축했죠. 자, 이렇게 공장들을 증축하는 것은 차세대 먹거리, 다시 말해서 산업의 쌀인, 예, 산업의 쌀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 주들이 아무래도 수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더 큰 수익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 역시 일진 모티리얼이 멋지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한번 보시죠. 예, 일진 모티리얼이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고요. 역시 포스코 헤미칼도 이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을,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전행되는지 그걸 보지 않고 여러분이 자꾸만 그죠, 차트로만 모든 걸 대항하려고 그러면 2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단크리액션 뭐 예? 60일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것은 결국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과연 돈 많이 벌었을까요? 거기다가 있죠. 종목백화점을 만들어서 들고 올 때마다 참 이거는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종목백화점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늘려야 되는 것이지,
종목백화점을 명확히 만들어버리면 돈을 못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이 벌리는 액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평준화라 하는 거예요. 역사적 평준화를 모르고요. 거기다 그냥 부실 종목이든 뭐든 그냥 종목백화점을 잔뜩 들고 와서요. 막 어떤 분은 430종목을 한 주부터 시작해서 430종목을 들고 오질 않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납니다. 손실 그냥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사야 될지 저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잔뜩 사가지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어려워진다. 상승장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그렇게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가치와 실적이 커지는 종목을 꾸준히 그죠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기업의 이익을 보면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보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전비치는 500%가 넘게 나가는 수익률을 여러분이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삼양식품도 지금 가는데 삼양식품이 무슨 잘못 있나요?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4분기 실적 또 좋아지는데 이게 그죠?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사줬는데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도 조카도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뭐 차트로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한다고 해서 다 돈 더 많이 벌었을까요? 그냥 물고 늘어진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카 녀석도 아직도 잘 들고 가고 있고 수익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굉장히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을 믿었으니까 믿은 만큼 주가도 기업이 돈을 버는 한 여러분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미래에 다가올 보상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투자에 대한 정석으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리니까 그저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시고 자 그죠? 이또 봐봐요. 추세를 이렇게 이탈하고 내려갔잖아요. 추세 전환하고 나가죠. 추세 전환하고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하면 나쁜가요? 또 떨어져서 안 삽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은 커졌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 자 모두가 행복 투자로 인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자 장이 좋을 때 여러분이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그런 큰 수익을 누리는 단타를 하지 말고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원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